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게 됐는데, 제가 눈이 갑자기 너무 아프고 그래서 집중도 잘안 되고 그래서 책을 덮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가기 앞서서 먼저 제가 이번에 혼자 가니까 버스 여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에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일본 영화인데 안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어떤 섬에 어떤 여자분이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오는 영화인데 재밌는 거는 여기 등장하는 이제 조연들이 모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왜 영화 제목이 안경인지는 그거 말고 잘 모르겠는 아주 희한한 영화입니다. 영화 자체는 되게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런 심심한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여행을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영화를 봤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심심한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게 됐는데, 실제로 제가 제주도에 가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심심하게 지내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새삼 깨닫고 왔습니다. 정말 가서 열심히 뭐더 걸어 다니면 산책하면서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먹기도 많이 먹고 커피도 많이 마 커피나 뭐차 같은 것도 마시고 동물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개, 고양이, 그리고 망아지, 소, 물고기, 그리고 또뭐 노루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제주도는 서울하고는 좀 생태계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데는 이제 제주도에서도 동부 쪽을 다녀왔는데요. 첫째 날은 이제 우도 갔고, 둘째 날은 성산 일출봉하고 비자림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근처에 있는 원래는 검은오름이라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가지 못하고 대신에 아침에 용눈이 오름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것도 이제 오름인데 경치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곳이었습니다. 혹시 제주도 동부를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오름이 있는 곳은 꼭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제가 서울이나 그러니까 이런 내륙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경치였던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았던 일을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성산일출봉 가기 전에 제가 목이 너무 말라서 중간에 매점 같은 데 들어가는데 그 할머니가 순달이라는 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식혜 같은 건줄 알고 마셨는데 약간 막걸리 맛이 나는 그런 음료수입니다. 보리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전통 발효 음료라고 하네요. 좀 되게 걸쭉한 게 약간 죽 같기도 하고 막걸리 같기도 하고 조금 당황스러운 맛이었지만은 소화가 굉장히 잘 되고 밥 대신 먹기에 되게 좋아서 성산일출봉 가기 전에 아주 든든하게 먹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니까 이제 해녀 식당이 있었는데, 해녀 이제 탈의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해녀분들이 성게를 이제 가득 가지고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게를 먹어보면 참 좋겠다 해서 성게는 또 파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성게는 파는 거는 아니고 이미 그 입찰자가 다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성게는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뿔소라랑 뭐 전복이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먹고 가라고 해서 그거랑 어떻게 성게 조금 안 되냐고 저 겨우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먹게 됐어요. 근데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자리는 약간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 탈의장에서 먹는 그 맛이 너무너무 싱싱하고 맛있었어요. 저 원래 해산물 이렇게 회를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한데 아 여기 아니면 또 먹을 수 없겠다 싶어서 먹었는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다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좀 남길 줄 알았는데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든든하게 벗고, 그렇게 두 개 든든하게 벗고 성산 일출봉 딱 들어갔다가 올라갔다 구경 올라가서 구경 딱 하고 내려와서 스타벅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딱 먹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제가 비자림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는 숲속에 이렇게 산책로가 나 있어요. 뭐 전혀 힘들지는 않은 그런 곳이라서 한번 산책하고, 되게 향이 좋더라고요. 나무에서 나는 향이. 그래서 거기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랑 얘기를 또 하게 돼가지고, 그 아주머니 원래 서울 분이셨는데 그 시댁이 서울이 그 제주도라서 완전히 제주도로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그 집 근처에 있는 비자림을 자주 온다, 그래서 막 이렇게 비자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 제가 아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또 그분이 또 너무 좋아서 막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이제 두 딸 얘기, 그리고 이제 시댁 얘기, 제주도에 관련된 얘기 정말 너무너무 신나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짧은 코스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제가 버스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리고 갔던 데가 이제 송당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주변에 오름이 되게 많아서 경치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긴 진짜 그 얼마 전에 거기에 수요미식회? 거기에 뭐 풍림다방 그게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 근데 솔직히 저한테는 뭐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송당에 있었던 오름을 간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가기 전에 뉴 제주 버스 여행이라는 책을 그 출판사 나무수라는 곳에서 나온 책인데요, 요거를 보고 갔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버스에 관련된 정보라던가 혼자 여행할 때 필요한 정보 같은 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가면 뭐 먹을만한데, 어디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고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 완전히 지금 새 책이거든요. 저 여행 갈 때는 안 들고 갔어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 이제 메모해 놓고 안 들고 가서 정말 완전히 이제 새 책인데, 요거 필요하신 분들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6월달 아마 조금 더 더워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텐데, 너무 많아지기 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편안하게,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가실 분들한테는 이런 여행도 굉장히 추천드릴만 하다. 다녀오니까 약간 좀 마음이 진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약간 좀 힘들었는데, 사실 여행 딱히 뭐 별거 안 해도 그냥 여행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